Times. 네, 날씨가 도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따뜻했는데요. 네, 또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다음 주 초중반까지 해가지고 다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어제 주말 동안에 너무 따뜻해가지고 네, 낮 기온이 막 10도까지 올라가니까 네. 야, 이거 봄이 온 건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이제 일기예보 보니까 이제 네, 심상치가 않아서 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이게 이번에 오는 추위가 영하 10도까지 가는 혹하는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한번 네. 해보는데 또 한 서너 달 기다리면 40도 되겠죠. 아, 그렇죠. 네, 무시무시하게 야, 그때 가면 이제 한 34도 되면 야 시원하다 오늘은 막 오늘 참 날이 좋네. 오늘 괜찮네. 오늘 네. 잘만하네. 막 이런 네, 얘기가 나오겠죠. 비도 오고요. 막 이러고. 네. 그렇죠. 아, 정말 이렇게 담금질을 당하는 날씨. 네, 아직까지 추위가 한 번 더 크게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 월동 잘 마무리하시고요. 꼭 이럴 때 감기 걸려. 네. 꼭 이럴 때 마지막에 이 방심했을 때. 네. 그렇죠. 자, 한 번 더 찾아올 추위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은 저희 팬덤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퓨어 빈티지 OE 모델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추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반팔티를 입고 오신 것도 대단하지만 이 반팔티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싶어요. 되나? 아니, 이게 진짜로 말이 되나요? 아니 이게 색깔이 반팔티 색깔로 별로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고동색을... 이 색깔에다가 네. 그 심지어 픽가드에다가 픽업 구성에다가 네, 메이플도 네, 이 여기 컨트롤부 구성에다가 똑같이 가운데다 네. 맞춰야 되겠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이 똑같아요. 여기 뭐 헤드 뭐 팬더 뭐 똑같습니다. 네, 여기 심지어 막 이런 것까지 다 네.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정말 빈티지 스타일이 아니라 이거 다이캐스트 이거 아, 그렇죠. 똑같죠. 아, 그래서 저는 이거 선생님이 기타를 꺼내면서 기타 케이스에서 꺼낸 건줄 굽진 줄 알았어. 맞아, 맞아. 이게 어떻게 집에서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리스트를 미리 받은 것도 아니고 예, 예. 제가 다 나오면서 네.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근데 네. 너무 신기하네요. 야,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맞춰 가지고 기타를 10년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일도 생기네요. 나 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팬더 하는 날 팬더티 입고 온 경우는 많았어도 이 정도면 진짜 좀 줘야 그럴까요?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색까지 맞춰 버린다고 이거를. 그거요. 아, 재밌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의 티셔츠에 박힌 바로 저 모델입니다. 예. 맥펜의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텔레 퓨어 빈티지 5인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기회가 있다면 미루지 않고 네. 네, 사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퓨어 빈티지 52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26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뚫레 75mm입니다. 엘더바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의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네. 신세틱 본넛의 42mm 너비 네. 지판은 통넥이죠. 통넥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에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레스 퓨어 빈티지 5E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6 세드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블락 스틸 세드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그 텔레 본연의 소리를 잘 내주고 있네요. 네. 어우, 뚜듯하다. 텔레가 풍성하지 않고 이렇게 좀 없어야 돼. 그렇죠. 이게 그래. 그 뭐냐면은 원래 이제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 텔레의 픽업이 플레이어 시리즈의 알리코 5 텔레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퓨어 빈티지 5위가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트윙 사운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런
텔레 본연의 사운드 조금 더 잘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와우! 좋아요. 야, 진짜 텔레네. 야. 좋네요, 진짜. 자,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까지 올리고. 잘 뽑혔네요. 예, 시원시원하게. 네. 어, 이 티셔츠랑도 잘 맞고 좋네요. 우와. 이거는 그 오이 퓨어 빈티지 오이 텔레 픽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최근에 리미티드 에디션을 진짜 많이 했지만 얘는 진짜 오랜만에 오 돈값하네 올릴만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오랜만에 가성비적으로 고기가 끄덕여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운드 아주 좋네요.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듀얼리스트
신나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텔레의 매력을 고스란히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게 쭉쭉 텔레스러우면서도 힘있게 잘 뽑아주고요. 가격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텔레 본연의 매력을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네,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 진짜 그죠? 물건이네요. 가장 좋은 적절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약간 그런 프리미엄급의 사운드를 가져가면서 그리고 스펙적으로는 막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 접점을 가장 잘 찾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 이렇게 막 오마카세 같은 고급 맛은 아니고요. 그 학교 급식 같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줬는데 고급 학교 급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돈값 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돈값 하나. 돈가스 뭐라 그런 줄 알았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6, 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26, 16, 16, 16이요. 예. 네, 총점은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오. 총점 74점. 이래서 조목조목 다 다른데 하나로 다 다른데 결국엔 똑같아요. 온 길이 다를 뿐 네. 목적지는 똑같았다. 똑같은데. 74, 74, 평균 7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텔레라 유저빌러 때 15 줄라 그랬는데 TS랑 똑같아갖고 아, 그게 유저 그렇죠. 편의성이죠. 편의성이죠. 예. 네. 나랑 아, 똑같냐 말. 네. 좋아요. 유저 친화적인 네. 그런 모습을 보여. 제대로 유저 친화적. 네. 이런 식으로 유저 친화적인 거를 보여줄 수가 네. 있나?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기대가 돼요. 왜냐면 이번 시간에도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의 퓨어 빈티지 오이가 달리면서 텔레의 매력을 쫙 뽑아줬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픽업이 뭐가 달렸냐? 자, 커스텀샵 텍사스 스페셜이 달리겠습니다. 아싸! 선생님이 좋아하실 수 아싸! 저 왔어, 왔어. 당연히 이것도 텍사스 스페셜이 얼마나 이걸 살려줄지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맥펜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텍사스 스페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